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었지만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도 언약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과 그리고 여러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중심에 있는 약속이 뭐냐면 율법으로도 어떤 제사로도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그러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여러 곳으로 예시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던 주님의 언약이 여러 성경의 구약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며 자유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라는 사실을 천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시고 30년을 이 사생을 통하여 삶을 배우시고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며 복음의 기초를 닦으시고 구원에 완성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을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전적 부패한 인간이므로 그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 좋아가지고 텐션을 다 주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정제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텐션을 딱 놓아버리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저 사람은 될까? 이 사람은 될까? 다 해봐도 다 치우쳐 제갈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사셀 어린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아사셀 양이라면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한 영원한 아사셀 양이 되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훌륭한 종교 생활이나 아니면 도덕적 생활이나 아니면 주를 위한 많은 헌신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야?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대가 지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게 된 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종교적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아, 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타락 하나의 본성은 의가 하나도 없고 거룩함이란 건 찾을 수가 없어. 고로 나는 주님을 믿어야 돼. 가지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회개를 했고 예수를 믿는데도 눈만 감으면 죄가 생각나.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고 10년 전 거 생각나고 20년 전 거 생각나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나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든 사람이 그것도 한두 분이지.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워주신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은 흔적도 없어요. 눈과 같이 쉬게 되고 양털같이 쉬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내가 그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면 충분한 대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아멘.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죄 지었는데 뭐 했니? 라고 물어요. 너 죄 지었는데 뭐 했니?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걸려들어요. 그 마귀 프레임에 걸려들면 어머나 나 더 어둡게 살아야 되겠네? 나 웃으면 안 되겠네? 나 잘 살면 안 되겠네? 내 죄인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어둠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 프레임은 성령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용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충분히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피 흘리셔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가상 치른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제가 축구 공을 차서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학교 유리창. 우리 아버님한테 한 대 맞긴 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유리창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10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니면 6년 내내 학교 다니는 순간 땡가마다 내가 유리장을 깼어 미안해 해요 안 해요? 왜? 여러분 유리창 값만 지불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 마음은 우리 아들이 유리창을 만 원짜리 깼으면 만 원짜리 갈아주고 선생님한테 10만 원 줘. 왜 주느냐? 아들 잘 봐달라고. 그 놈의 아들이 뭔지.
맞아, 틀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봅시다. 유리창 깬게 좋겠어, 안 좋겠어? 제발 유리창 좀 깨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은 충분히 지불한 거야. 더 이상 의기소침하거나 불안해할 것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내 네 죄값 다 지불해서 너 겁먹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너 아직도 죄인이야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죄값을 10배, 100배로 더 다 갚았는 이까지 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받아 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을 말로 한 약속일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이라는 말이 맞겠죠. 계약은 원래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위에 있고 을이 밑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데, 우리를 향한 성경 말씀은 갑과 을의 이야기이지만, 이거 언약은 갑과 을이 조건을 내세워서 이해관계를 따진 언약이 아니고, 갑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갑이, 그는 proclaimed covenant라고 해가지고, 선포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야. 계약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갑이신 하나님이 을을 사랑했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계약 맺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 무슨 소리인지, 뭐 사랑을 안 해봤나? 사랑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지 마.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계약을 맺었는데 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야. 목적 딱 하나. 을을 살리기 위한 갑의 희생입니다. 을을 살리기 위한 갑의 희생이에요.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물밖에 안 흘려. 다 내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고,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는 이야기고, 도망갔던 이야기, 나를 다시 찾아 품어주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악으로 말며 무너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난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10리를 도망갔어도 난 널 포기할 수 없고, 100리를 도망갔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아니, 네가 내 가슴에 빗줄을 꽂고 도망갔어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 내게 있어. 네가 내 곁에 머물며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아픔보다 내게 있어. 네가 떠난, 네가 내게 떠나는 것을,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이 내 삶에는 가장 큰 고통이란다. 때론 네가 나의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난 너 없인 살 수 없는 이 슬픈 사랑을 기억해다오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구원을 언약으로 주셨지만, 신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권을 누리며 성자가 되어 살다가 하늘나라 오게 한 비법이 오늘 약속 속에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이 뭐 약속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물어봅시다.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확률적으로 안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아. 부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당신 영원히 사랑합니다. 살 겁니다. 약속해요, 안 해요?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저 대답을 하지 마라. 아, 뭐 대답 뭐 그냥 지나가자 그냥. 사람은요, 이게 약속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은 사실은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이 법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안 써도 지켜지는 거.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도 안 돼. 그러니까 공증까지 해. 공증해도 안 돼. 이게요, 이건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야. 주님의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아멘. 교회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약속 지켜야 되고요. 아멘. 아멘. 그게 신뢰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며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날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성도와 성도 간의 약속, 한번 약속한 거 말로서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과는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 기도하면 들어줄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너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마치 하늘나라의 은행에 열쇠를 갖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믿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를 딱 열면, 내 필요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가난하게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슬퍼져요. 기도하는데도 불안해요. 기도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의 신비가 뭐냐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조곤조곤 읽어보 시작. 오직 믿음으로. 자, 땡. 뭐로 구해라는 거야?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로 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하는 진실의 대화로 느끼, 제가 이 사실이 뭔지를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가 안 믿어지면 불안해요. 기도가 안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미래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그 믿음이 오니까 응답이 되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기도가 불안하고 슬펐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공고함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아는 사람. 오늘 그 불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어지면 뭘 걱정하겠어? 뭔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겠어. 나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내 인생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어진다면 뭐가 걱정이냐고. 왜 사람한테 꼬리를 쳐야 돼? 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해야 돼? 왜 근심이 있으면 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모두 말라? 자, 여러분,
살랑바람에 물결치는 바닷물 봤어요?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래. 뭐 수, 이것도 아니야. 찰랑찰랑찰랑찰랑. 얕은 물, 얕은 물.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게 여인의 마음이야. 바람에 날리는 여자의 마음. 무슨 어디다가 응답을 해? 여기 가면 여기가 있고 여기 가면 여기가 있는데 응답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고 응답이 왔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불안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한없는 오아시스입니다. 계속 반해도 또 나오고 여러분 인생이 중단이 없으려면 중단 없는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배고플 때는 기도하고 배고프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그 짜라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봐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하잖아. 그럼 해결돼. 그러면 또 다른 꿈을 꾸고 기도해야지. 그래, 그 문제만, 그래, 죄송합니다. 배만 좀 불러지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저는요, 지난주와 이번, 어제와 내가 두 분의 한, 가정을, 경험했는데, 둘 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상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던 남자가 여기 와서 50일이 기저가가지고 이렇게 눈물 뿌리게, 어제도 왔더라. 내 기도 안 해. 주님이 마음 평안을 주고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당신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때 기도했어. 애기 괜찮아. 퇴원했어, 잘. 아무 이상 없이 퇴원했어. 아멘. 어젯밤에도 우리 집, 남자 집사가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뭐 장이 뭐 꼬이는데 수술을 했는데 죽음 앞에 잘못하면 죽는다. 죽음 앞에 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런데 여기도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내가 기도해줬어. 그 5분 사이에, 5분 사이에 그 잘못하면 죽는다고 해서 탁 기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것은 싹 해결돼가지고 지금 해결돼. 지금 뭐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셔요. 뭐 심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기름이 낀 것들아. 마음에 기름을 털어내거라. 가슴에 거룩한 한을 담아야 네 믿음 짓기 있단다. 아멘 합시다. 마치 우리의 영혼 깊이 영혼을 감싸고 그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그 눈물의 한계와 고통을 통해 뚫고 들어가는 거야. 어? 뚫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단되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중단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중단 없이 끝없이 하늘을 창고를 향한 날을 올리고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향기를 퍼뜨리기를 원하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초라한 자리에 꿈 없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밤을 깨우고 어둠을 물리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기쁨 속에 있더라. 이 말하면 땅은 공허하다. 땅은 the earth is empty. 아무것도 없고 formless. 아무 형태도 없고 the darkness 어둠이 over the face 하는 그 표면을 가볍게 듣고 있는 절망뿐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거야.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창조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슬픔이 너무 깊어 웃을 날은 기약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 하나 피어올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기도하렴. 너가 기도하는 대로 너 인생은 가게 되어져 있어. 돈 벌고 사는 게 아니야.
땀 흘고 땀 흘려 사는 게 아니야. 고통의 대가로 사는 게 아니야. 고통의 눈물로 사는 삶이 아니야. 기도하는 대로 너 인생은 가게 되어져 있어.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돈 앞에 부딪히고 사람 앞에 부딪히고 특별히 영적인 저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강교하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성령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다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없을 때 능력 주시고,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미국의 격언 중에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비참하게 사는 목회자들 특징이 성령 없이 목회해요. 지 머리로 하고 지 열심으로 하고 지 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여 멘탈, 즉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이성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초대하셔서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핍박도 이겨냈고 경제도 문제됐고, 할렐루야, 그 어떤 삶의 문제 다 해결되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시겠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아멘.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마음이 편하,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새끼들처럼 부드럽고 편하고 평화가 넘치하다. 근데 우리가 속는 게 하나가 있어. 초가집에서 살면 마음이 불안하고 댁을 같은 집에 살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아. 그렇게 소중한 아까운 시간을 댁을 집 짓느라고 평생을 다 소모하다가 댁을 집에 가면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야.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평안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50일 기적에서 부른 평화 평화로다, 한번 불러볼까? 다 같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 한 번만 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양을 남북전쟁 때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한 병사가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재될 때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었어요. 예전에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뚜리 패고 패대지 패고 그런 거 없잖아.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가슴에다 손을 얹어 놓으면 눈물 뚜뚜뚜뚜뚜뚜뚜 흘리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니까. 누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가난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딱히 원수가 칼을 들고 내 눈앞에 서 있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도록, 불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두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 술 마시라는 거예요. 마비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힘들지 않느냐? 정신을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오시면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들어 두려웠던 마음을 편하게 채우고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흘러오는 거야. 왜냐? 예수의 영 성령이 평안의 영이에요. 환경이 좋아져 평안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면 환경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건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평안하지 않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은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하는 평안이 네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과 몸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한 영, 두려워하는 영들이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삐답해 다 떠나가고 이유 모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메우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broken heart 하는 이 무너진 나의 마음, 상처 입은 영혼에 평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하여 안정되어야 자녀들이 평화로울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안정되어 평화로워야 딸들이 평화로울 수 있어. 근데 그 평화는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없어요. 세상에 주는 가짜 평화는 꾸중물입니다. 소금물이에요.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누리는 평화는 부작용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걸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하셨어요. 주님 그때 오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세요. 응? 이랬다가 이래가야지.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